어떻게 된 거예요? 항상 열일하고 항상 쉬지 네. 않고 달려가야죠. 네. 네. 그리고 또 너무나 고맙게도 지광이 형이 또 요즘 바쁘거든요. 또 한창. 아니 그럼요. 네. 바쁜데 이렇게 시간을 빼서 함께 네. 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이제 김수찬의 인성이 좀 돋보이는 장면이죠. 네 맞아요. 제가 수찬이랑 또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우리 또 르샤 누나를 또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예. 부탁드렸습니다. 에이, 네. 아유 와주셔서 너무너무 네. 감사드리고요. 실물이 훨씬 이쁘시죠? 네. 아니 실물이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미지가 너무 네. 청초하세요. 깜짝 놀랐어요 진짜. 원래는 아니, 네. 원래는 어땠는지 좀 세게 해봤어요. 저는. 아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세게 본 거야 도대체? 네. 약하진 않아요. 아니 화장을 그렇게 하셔서 그러네. 네. 화장이에요 화장. 메이크업 때문에. 왜냐면 라디오 할 땐 네. 제가 조금 편안한 모습으로 하기 네. 때문에. 네. 계속 이렇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. 아 그래요? 네. 네. 저는 약간 청초한 스타일 좋아하시나 봐요. 네. 좋습니다. 네. 뭐야? 이 분위기가 뭐예요 갑자기? 네 알겠습니다. 아니 네. 뭐 두 분은 워낙에 뭐 친할 거란 제가 생각은 했지만 네. 어떻게 뭐 어느 정도의 좀 관계 형성이신가요? 뭐 수찬이랑 참 많이 하고 있어요. 지금도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라디오를 또 찬란한 광클이라고 또 하고 있고 오디오 클립 예, 그것도 있고요. 같이 하면서 좀 특급 케미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. 네. 뭐 다른 여타하는 방송에서도 같이 이렇게 끼어 팔기로 같이 나가고 있고 아니 이게 이렇게 딱 직접 만나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대화나 네. 행동이나 어떤 분위기에서 얼마나 이 두 분의 친근함 친함이 느껴지는지 그냥 딱 같이 있어보면 알잖아요. 네. 두 분이 굉장히 편안한 사이라는 게 느껴져요. 이렇게 네. 뵈니까 편해요. 네 너무 좋습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는 지광 형하고 좀 그런 케미가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네. 저는 또 리액션 좋은 사람하고 좀 좋아해요. 그리고 또 지광 형이 좀 리스너예요. 약간 잘 들어줘요. 잘 들어주고서 어쩌다 한번 던지는 멘트들이 또 빵빵 터지거든요. 그 나머지는 다 웃음으로 약간 땜빵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또 반대죠. 저는 수찬이처럼 막 저를 재밌게 해주는 사람 너무 좋아해요. 그럼 막 재밌는 거야. 그러면 이제 또 다 받아주고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수찬이가 이제 사회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성숙해요. 또래에 애어른이에요. 비해서 애어른이야. 네, 그런 게 좀 잘 맞아요. 굉장히 편해 보이고요. 와주셔서 지광씨 너무너무 아유, 감사드립니다.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. 우리 네. 최서연님 두 분 서로의 첫인상 어땠는지 궁금한데 저는 정확히 기억해요. 그리고 어떻게 친해졌나요 하셨어요. 이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할 거예요. 네. 그 트롯 경연 때 네. 제가 그 트로트를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. 제가 수찬아 나 곡 어떤 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수찬이가 뭐 형 이거 이거 해요 이거 해 이러는 거야. 제 일 아니니까 그냥 저는 막 얘기한 거지. 막 얘기한 거지.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고마웠어요. 말은 그렇게 해도 이 친구가 그 겉으로는 약간 이렇게 농담 이렇게 해도 거칠게 해도 속으로는 안 그런 거를 내가 그때 봤거든. 그리고 제가 원픽이었어요 수찬이가. 맞아. 네. 아니 어떻게 수찬 씨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럼요. 지금 씨는? 그때도 잘 되고 있었고 지금도 잘 되고 있고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엄청 제가 친하게 지내고 제 뭔가 다르다 나랑 다르다 다른 뭔가 갖고 있다. 그래서 제가 원픽으로 생각했어요. 왜냐면은 뭐 발라드나 이런 거는 저도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수찬이처럼 저렇게 끼 있고 하는 건 수찬이밖에 못해요. 그렇죠. 중에서 쉽지 않죠. 나태주랑 김수찬밖에 없습니다. 쉽지 않아요. 네. 네. 그걸 제가 해내고 있습니다. 그럼. 해내고 있어요. 두 분 오늘 정말 케미를 특급 케미를 네. 저도 또 기대를 할게요. 다행이네요. 그래도 저한테 네. 첫인상이 안 넘어가지고 지광이 형 첫인상. 네. 우리가 들은 걸로 하죠. 네, 들은 걸로.